그래 우리 그러면 요거 한번 에어박전하고 요거는 된장국을 합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칼과 토마를 주세요. 자, 썰어봐라. 이렇게 쌈으로 먹는 애들은 약간 그늘에 자라가지고 약간 야들야들한 애들이 좋아요. 한 5분 쪄야 돼. 참기가 좀 작긴 한데 우겨 넣어야지. 조금. 아니 가만히 된장찌개에 깍둑썰기였나? 어씨, 왜 실패할 것 같지? 더 두껍게 이렇게. 야, 진짜 예술적인 깍둑 썰기다 이거. 빨리 익는 걸까? 어우, 잘 썰었다. 이제 뒤집어야 되겠다. 오, 호박. 호박잎에서 호박 냄새가 나. 희한하네. 이거 봐, 선배님 냄새 맡아. 어디? 호박잎 쪄지는 냄새가 나? 그죠? 이 냄새야. 맞아. 어. 이걸 가져가자,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많지도 않아. 이 정도 물기면 되지 않나? 너무 네, 됐어요. 이 정도면 딱 될 것 같아. 야우, 잘하셨네, 이건. 얘를 바로 하면 잘 안 묻어. 그래서 이런 비닐봉지에 살짝 그 부침가루 여기 묻히세요. 야를 급이 괜찮아, 괜찮아. 그 위에 올려놓고. 자, 두 개를 동시에. 자, 두 개를 동시에. 뭐예요? 선배, 이거. 된장을 저는 먼저 풀겠습니다. 된장을 풀고 그냥 바글바글 끓입니다. 약간 고춧가루를 딱 이렇게 타주면 그리고 색감이 살아. 너무 이쁘죠, 선배님 보세요. 된장찌개 보고 이쁘다는 것은 좀. 선배님이 잘랐잖아요. 이쁘잖아. 깍둑썰기 대명사라고 할 수 있지. 해변에. 눈으로도 먹는 거니까.
보기에도 때깔이 좋잖아. 그지? 이뻐요, 이뻐. 아우, 이쁜 건 여기다 담고. 이렇게. 됐어. 이제 얘 다 됐어. 됐어. 오, 냄새. 맛있는 된장국. 너무 많이 졸여갖고 짤 수도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우와. 된장국이 밥 반찬으로 먹는 거니까 약간 짭짤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일단 맛을 하나 봐봐. 살짝. 이게 요거 하나로 밥상이 풍성해 보이네. 요거지. 와. 이걸 여기다 이걸 하나 넣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이 깊어. 우아해. 호박은 우아해, 맛이. 된장국도 좋아. 다 여기서 난 거잖아요. 야채 이 물이 이렇게 다 빠져나와가지고 육수가 시원한 맛이 나요. 아, 내가 현재 그렇게 많이 배고프지 않아서 이런 게 썩 이렇게 맛이 없으면 잘 못 먹을 텐데 진짜 맛있어.